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처음 악기를 시작할 때는 어떤 악기로 좀 썼으면 좋겠을까요?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 색소폰을 시작했을 때 저는 추천해드린 건 알토 색소폰입니다. 왜 알토 색소폰이냐면 일단 무게도 일단은 가장 좀 무난하고요. 많습니다. 일단 알토 색소폰이 많고요. 배우기도 일단은 좀 쉽고요. 소프라노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테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입문을 했다면 저는 알토 색소폰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무조건요. 왜냐하면 손해예요. 테너를 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은 호흡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소프라노로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알토니까 적절한 딱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토 색소폰을 좀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가격대는요? 그거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 사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뭐 중국산 악기. 뭐 중국산 악기는 뭐 안 좋다. 요즘 중국산 악기 좋게 나와요. 예, 좋게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 있는 거를 좀 써주면 AS도 좋고요. 확실히 또 그 브랜드에다 그 브랜드에 따른 확실한 그 뭐라 해야 되냐 확실한 그 값어치를 합니다. 그래서 악기는 어떤 거를 사라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본인의 능력에 맞는 악기를 사시면 됩니다. 내가 돈에 여유가 많다 그러면 좋은 브랜드의 비싼 악기에 좋은 세팅을 사시면 되시고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저렴한 악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악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을 좋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기는 본인의 수중에 본인의 그 경제적인 그 능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색소폰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악기를 썼으면 좋겠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악기는 알토 색소폰을 추천을 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리가 안 나는 거는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원리만 알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소리를 내고요. 여든세가 넘으신 우리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게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거는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느냐, 나한테 맞는 호스를 쓰느냐, 좋은 리가처를 쓰느냐, 좋은 피스를 내가 소리 더 쉽게 낼 수 있는 피스를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일단 소리 내는 거에 대해 익숙해진 다음에 어떤 피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피스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좀 악기 시작할 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는 정의를 그 강의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악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알토 색소폰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 진짜 몇 달이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추천해드려요. 뭐 내가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했을 때 기초적인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예, 네,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색소폰을 잘하고 싶다면 한 선생님을 파세요. 여러 선생님, 저 사람 선생님. 다 달라요. 지금은요. 한 선생님의 강의를 파서 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그 선생님, 한 선생님을 컨택하세요. 훌륭한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그런 선생님들 강의를 보시면서 직접 배우시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정말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진짜 기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기초를 단 한 달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든지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좋은 강의 많이 올라올 거고요. 다양한 좋은 자료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무조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메시지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삥삥 문자 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